안수빈님에게 보내는 뭐야? 아니 잠깐만. 이제 손 끼쳤죠? 진짜? 지금 진짜 끼쳤죠? 아니 잠깐만. 서울에서 제 경기를 보러 목포까지 와준 수빈이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대박. 다음에 또 만나자 수빈아. 가요 신청하셨습니다. 아, 이 남자 너무 완벽하다.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제. 아 근데 저번 아버지 우시는 거 아니에요? 아버님.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? 저런.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아 잠깐만. 왜 어떤 느낌이에요? 수빈이가 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딱. 그 저기 메시지를 해주니까 수빈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. 아, 예, 그거라니까요. 예. 행복해하는 모습에 아빠도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. 오늘 보니까 수빈이가 너무 꿈꿔왔던 거를 그런 이상적인 만남을 아빠가 못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못해준 거를. 아빠의 눈물은 미안함도 있었던 건데. 행복함에 또 예. 감사함. 아빠의 눈물을 딱 봤을 때 어땠어요? 아,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, 제가 괜히. 그래서 막 엄청 울고 계단에서. 아, 진짜요? 네, 엄청 울고. 차갑기만 한 아빠가 뭐 나한테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, 막 그런 느낌. 나는 안정훈 선배님을 차갑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이 안 돼. 너무. 그렇지 않아요? 네, 완전 딸바보 이미지인데. 네, 네. 너무. 이 순간 딱이야, 이 채널.